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종목씩 나눠서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베스트 종목은요, 자일링스, 블랙락, 그리고 일렉트릭 아츠 보도록 할 테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웰스파고와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그리고 카니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 종목을 장문 부장님이 빼앗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일단은 예. 제가 모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걸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랫사람을 잘못 가리킨 것 같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갑자기 자일링스가 네. 나왔고 예. 알겠습니다. 뭐 신규 종목을 가지고 오신 우리 김동관 팀장님은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서운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니, 말만 저렇게 하시지 마음이 네. 따뜻하신 분이라서 그렇죠? 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심하게 뭐 이렇게 아랫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 그런 그럼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랫사람에게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팀장님 잘하세요. 잘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워스트부터 제가 먼저 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웰스파고. 예, 주간에 6.29%가 네. 빠졌는데 이거 이런 거예요. 뭐 도우나 뭐 적금자 하나 들어줘. 네. 아, 카드 만들어줘 했던 것이 2016년이었는데 그런 걸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평판이 안 좋은 은행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시끌적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대 많이 준다든지 대수충당금을 쌓아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네.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놀라운 것은 이 좋은 시기에 신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저점이라니. 예, 신저점. 상당히 좀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다른 건 다 얘기하겠지만 웰스파고 하나 정도는 조금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예대 마진이 증가할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배당도 그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살 수 있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터나는 게 아니면은 많이 빠진 신저가 종목은 정말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로 내놓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인데요. 주간으로 이 종목도 7% 넘게 하락했네요. 예, 많이 빠졌는데 혹시 아세요? 이거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을? 몰라요. 여주하고 파주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예, 아울렛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 아~ 근데 네, 이름 SPG 이렇게 예, 보니까 예, 이게 7.5%가 빠졌는데 네. 사실은 추석 감사절에 문을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네. 이 속한 그 매장들이 80%는 그 월세를 다 못 냅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점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간 배째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네. 좀 불쌍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예해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80%가 제 돈을 못 내고요. 네. 50%는 아예 돈을 못 냅니다. 현재 미국 상황이. 이거 파주 얘기가 아니고 국내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예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출 통해서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먼 프로퍼티에 이 속하했던 점포들이 회복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이거 얘기할 때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 기업 중에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이고요. 역시 이것도 보니까 신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이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각 개별 사업자분들도 돈을 못 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못 당연하죠. 내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문을 열지 않을 거라는 게 무슨 얘기죠? 문을 아니 어차피 올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아니 중요한 거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매장에는 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거지 매장에 와서 뭘 고르고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오는 거죠. 안 올 바에는 안 여는 게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실 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입점 브랜드들이 우리가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서도 온라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온라인몰을 뭐 아울렛 자체적으로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 매출이 다시 빨리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갖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 이런 상업용 리츠보다는 늘 얘기했지만 헬스케어 관련 리츠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업 리츠는 상당히 좀 먼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저희가 이제 리츠 얘기했을 때도 이런 이제
지금 방을 거의 빼는 것들이 많지 다시 신규로 뭔가 더 빨리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거의 여름부터 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런 쇼핑몰 관련한 기업들도 주가는 실적에 크게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하나 더 총론 드리면 이 매장을 문을 한 달이라고 그러면 네. 평균이 한 일주일 채 못 연대요. 계속 아, 코로나 때문에 닫고 그 다음에 또 열어봤자 손님이 없으니까 조만 월급도 줘야 되고 그쵸, 전기세 줘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닫는 게 낫다는 아주 정말 최악의 방법을 쓸 정도까지 안 좋아지고 있다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 아프지만 아쉽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가면은 유럽도 그렇고 아울렛 그렇죠. 쇼핑이 정말 그렇죠. 거기 가서 뭔가 물건 사는 맛이고 그 다음에 명품 아울렛 같은 거 사야 되는데 아 제가 이번에 가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서 문을 못 여니까 돈은 있지만 아쉽습니다. 네. 네. 이어서는 뭐 이 종목은 당연히 요즘에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빠지면서 사실은 질병통제센터에서 10월 31일까지 크루선에 대한 항해 금지를 명령할 정도까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여지면서 12%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직원도 많이 내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 대한 예약까지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가장 여행 관련 중에서는 가장 늦게 회복할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실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게 소원이었어요. 크루즈 여행 소행이었는데 소원이었는데 저는 이제 안 탈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루즈 사실 저는 그 타이타닉 영화를 고등학교 때 보고 나서 저는 배 절대 안 타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예. 크루즈. 예.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 신더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다 뭐 예, 예. 웰스파고도 그렇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예. 이 와중에 오늘, 예. 오늘 보여드린 그림들은 사실 주간이 아니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안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조금 더 멀리 좀 보시고 특히 올해는 보지 마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워스트 중에 베스트를 꼽을 수 없는 종목들이네요. 오늘 예, 꼽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스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세 종목 나누었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인데 우리 장본부장님이 반려하신 자일링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왜 좋았던 거예요? 네, 일단 자일링스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뭐 FPGA 시장 점유율 1위다라고 하는데 이 FPGA가 도대체 뭐냐라고 네. 하시는데 이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해서요. 뭐야? 딱 한 단어만 알아들으시면 골프, 되는데 골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PGA 그냥 골프? 프로그래머블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설계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 반도체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반도체 기업인 거죠? 네, 반도체 기업인데 이런 항공이나 우주산업, 그런 통신장비, 네트워크 컨트롤러나 뭐 이런 오토모비스 그런 부분에서 쓰이는 오토모비스, 자율주행, 뭐 네. AI 그런 곳에 쓰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높은 그런 이런 하드웨어 반도체를 설계 그럼 비싸겠네요? 굉장히 단가도? 비싼 그런 곳이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인데 네. AMD도 사실 이런 FPGA를 보유를 하고 기술력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이 자일링스 정도는 아니라서 AMD가 굉장히 눈독을 들이다가 최근에 지금 300억 달러 규모의 인수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AMD와 자일링스 간에 만약에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텔이 가장 이제 주춤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의견이 있으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몰랐던 이야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죠. 그 FPGA를 그냥 약자만 얘기하라고. 읽으면 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AMD가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다음에 인텔의 시장을 뺏어오고 있는 그런 네. 입장인데 AMD가 지금 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이링스를 300억 달러에 한다는 것은 네. 전체 시총의 3분의 1을 들여서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부담이 된다. 예,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사실 AMD의 1년 매출이 80억 달러거든요. 그럼 4년치 매출을 돈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그 한국말로 과유불급이라는 말 썼거든요. 과유불급이고 영어로 물어봤더니 이제 이상한 용어가 나왔는데 지금 뭐냐면 투머치다. 예, 투머치인데 지금 잘못하면 AMD까지 약간의 회사가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다.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월가에서 보게 되면 저와 같은 비슷한 의견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AMD의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자일링스하고 딜은 조금 깨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좀 AMD가 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7나노미터 칩까지 만드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 해서 FPGA 때문에 한다? 저는 좀 의아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AMD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MD가 조금 더 큰 기업이었으면 부담이 없을 텐데 3분의 1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이 FPGA 기술을 이제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있어요. 있긴 있는데, 확장시키기에 시너지 때문에 하는 거죠. 시너지 때문에 하는 건데 한번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네. 전체 시가총의 3분의 1을 들여서 하는 M&A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네.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표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도 제 AMD가 사실 인텔을 이제 파이를 가지고 오긴 하지만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의 확실한 장악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면은 이 시장은 사실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리서스 그런... 창업자가 그런 생각을 네.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솔직히 얘기하면 AMD가 돈을 잘 벌었던 시기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쵸.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착실히 현금을 쌓아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이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자이언스 현재 시총이 250억 달러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시너지는 조금 길게 걸릴 것 같고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는 더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AMD와 자일링스 인수합병 과연 이 주주들도 반대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AMD의 주가와 이슈의 움직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블랙락입니다. 네. 얼마나 좋았나요? 네, 블랙락 일단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기록을 했죠. 좋죠. 네, 뭐 EPS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8%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11.5%가 오르는 그런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와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네. 2009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대단하지 않? 겠습니까? 네. 그 스마트폰이 연평균 24.3%가 2020년까지 올랐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 다음이 바로 ETF 시장이라는 거죠. 그 ETF 시장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블랙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소셜 미디어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13%밖에 네, 13%밖에 안 될 정도로 이 ETF 시장이 굉장히 많았고 네. 또 하나 다음 단계로 보면 US 이커머스 리테일이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소매 이커머스 시장조차도 연평균 11.8%라 하니까 네,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실하게 네, 알겠네요. 차트 하나만 보시더라도 ETF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고 네. 지금 사실 저희 같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35%가 오직 ETF로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대부분의 종목이 다 ETF예요. 그렇죠. 네. 저희 미주미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ETF 게 ETF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종목 정말 모르겠으면 ETF 이렇게 매수해라 네.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ETF 시장이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블랙락을 앞으로도 주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락에 관련한 ETF 지난번 저희가 블랙락 소개할 때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 좀 파이가 크네. 이거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네 하면은 블랙락 아니면은 뭐 뱅가드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ETF를 내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락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렉트릭 아츠 볼 텐데요. 이 종목도 주간 단위로 6%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네, 일단 EPA트 일단 일렉트릭 아츠 EA 같은 경우에는 네. 10월 6일에 일단 피파 21이 발매가 됐고요. 10월 16일에 NHL 21이 발매가 됩니다. 게임 이거 다 하세요 지금? 저 같은 팀장님은? 경우는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뭐 남자들끼리 모이면 네, 대부분 가는 게 뭐 피파 이렇게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그런 경기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이들이 한다라고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매출도 매우 좋았죠. 사실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네. 지금 뭐 이 EPS가 1.36달러로서 저 예상치의 65.85%를 상회하는 엄청난 그런 성적을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매출이 좋았다. 그리고 신규 그리고 복귀하는 유저들이 100%가 늘었답니다. 그만큼 지금 집콕주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이 게임주인데 네. 이 EA도 마찬가지로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번에 이런 신규 게임들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로 게임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플스5도 그렇고 네네.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엑스박스도 그렇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네. 그 수혜주가 바로 이런 EA 같은 게임들이겠죠. 앞으로 많은 그 유저들이 네. 더욱더 손쉽게 게임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컨텐츠가 필요하고 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EA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해봐야 할 그런 게임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게임을 잘 몰라요.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스트리밍 시장, 게임 관련된 스트리밍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지인은 안 합니까? 피파는? 피파 기본하죠. 네. 기본. 네. 기본적 하고요. 사실 아니 피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타 게임에 비해서 약간 그나마 조금 질이 좋게 예. 왜냐면 이제 스포츠니까 네. 전 이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오늘 밤 체크 포인트는 뭘 볼까요? 오늘 일단 소매 판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 허니웰, 뱅크 오브 뉴욕 멜론, VFC 코퍼레이션인데 VFC 코퍼레이션은 반스 신발 네, 얘기했지만 네. 노스페이스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사실 올라가는 어떤 흐름보다는 약간 주춤할 것 같은데 추가 부양책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 오늘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어차피 어제 얘기했지만 실업수당은 날라갔죠. 그쵸, 이제 99만 8천 건. 그래서 9자, 그러니까 7자를 보자고 했더니 9자를 보여주고 네네네. 있는 모습 보여갖고 안타깝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추가 부양책 외에는 별다른 호재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이 방송에 위에서 윗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이제 좀 장고서 좀 물린다 해서 일단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항영 네. 예, 김동관 팀장 조가 나와서 본부장님은요? 예, 저는 잠깐 좀 쉬고 잠깐 왜요? 쉬고 왜냐면 이제 뭐 사람이 매일 나오면 네. 흔해 보이기도 하고 뭐 아니 뭐 3프로 TV 매일 나오시잖아요. 혼자 아니, 그것도 농담이고요. 거기는 안 물리시네요. 농담이고 이제 여기 그 위에 분들이 네. 좀 교체해서 다양하게 해보자 해서 일단은 다음 주에 윗분의 압박이셨으니까 어떻게 제가 같이 반발해 드려요? 아 괜찮습니다. 괜히 극구 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사는 거. 그다음에 네.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나오니까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해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드리고 있을 거니까 많은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윗분 핑계 대면서 이 교수님이랑 방송을 조금이라도 피해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제 얘기가 맞죠? 예. 아니 제가 이런 느낌적인 게 제가 윤 교수님이 학교 갈 때 제가 태어났는데 네. 아 제가 맨날 말도 안 해서 해줘야 돼요. 아니 지금 언제까지 친구라는 소리 들어야 됩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지만 예. 자료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지만 월요일 날은 복귀 방송 같이 할 거니까 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배구는 네. 마지막으로 유니온 퍼시픽. 예, 이거 제가 이제 유니온 퍼시픽인데 이게 바뀌어 글씨가 잘못됐네요. 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유니온 퍼시픽을 왜 올라가는지를 잘못 얘기하신 분이 계셔갖고 이거 여행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철도가 네. 누가 물류. 철도를 가지고 예 여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예 말씀하셨죠. 물류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네. 때문에 물류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발굴한 종목이니까요. 이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돌아온 이 교수님과 또 장본부장님의 오랜만에 그 두 분의 케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윗분 핑계된 장본부장님과 또 오늘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